네, 우리가 이 삼손 하면은 천하장사 뭐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그런 사람인데, 삼손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생각할 때 아, 힘이 세다.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중에 어떤 그런 굉장히 좋지 않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만 이제 삼손과 들릴라 예전에 보면 뭐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삼손과 들릴라에 대해서만 주로 알지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또어그이 삼손이 사실은 이 여자를 들릴라라는 여자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들릴라 그한 여인의 어떤 유혹에 넘어간 거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삼손이 이렇게 잘못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지 이제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난세 영웅이 난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아주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사로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의 고지를 한 것처럼 삼손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의 그 인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나시린으로 불리는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어때? 사람들이 어떤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도 무너지고 이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 그냥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이 삼손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네. 삼손이 태어날 때의 시대적 상황은 어때 있는가? 삼손이 태어날 때 시대적 상황. 사사기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삼손이 태어났을 때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삼손을 하기 전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엘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압돈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소사사라고 해서 이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 앞에는 또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잘못된 소원 때문에 바쳤던 입다가 있죠. 그 입다가, 이제 사사로 있다가, 그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6년. 그 다음에 이제 입산, 엘론, 압돈해서 이 기간은 그래도 이제, 이 입산부터 엘론, 압돈까지 한 25년 동안 평화의 이제 시기였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정략적인 방법으로 딸들을 뭐 이방 그런 왕들에게 시집 보내고 거기에 있는 또그 족장들이나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로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이런 잘못된 거였지만 이 기간은 평화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압돈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들 이 시대에도 이 사사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주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종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 모든 성령 못 받은 목사들이 목회를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자 완전히 이들도 막 아내를 이 사사이면서도 여러 명 뒀잖아요. 자식을 60명까지도 두고 그 얼마나 여러 명의 그런 아내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70명의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 70명에게 어떻게 되니? 나귀를 다 한 마리씩 줘가지고 타고 다니겠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벤츠라는 벤츠나 캐딜락 같은 이런 차를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씩 주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율법으로 이렇게 제대로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택한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다가 이제 붙이게 된 겁니다. 내가 이걸 거기 한번 그림을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가 블레셋은 지금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거였죠. 이제 나중에 하여튼 전에부터 계속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나중에도 보면 돼. 이제 사울왕 때도 골리앗이라는 또 그런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큰 고통을 줬잖아요. 여기 이제 지중해 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이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호전성이 또 많아요. 그래서 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침략을 하고 괴롭히는데 삼손은 이제 단지파의 소라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 기간이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삼손을 이제 사사로 구원자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삼손의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사사기 1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이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그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노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결혼해도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낳고 싶어도 또 경력 단절이라든가 또는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는데 자녀가 태어나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부인을 데려다가라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기업을 잇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한나의 그 아버지 엘가나가 아니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가 여러분한테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 분인나라고는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시대가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 기업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여기도 지금 결혼해가지고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뭘 했겠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거의 어쩌면은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 네가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셨죠. 또 사라도 나이가 90세, 남편의 나이 100세에 이미 생리가 여러분은 또 벌써 25년 전에 끊어졌잖아요. 아니 그 15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이제 생리 끊어진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가 와서 뭐예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때도 이름까지 지어줬죠. 그 아이의 이름을 태어난 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령에 임하여가지고 마리아가 그냥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은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라니까 엘리사 선지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당신이 나를 막 속입니까? 나를 지금 데리고 뭐 지금 나를 조롱합니까?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아이들을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계속 보겠어요. 3절. 그런데 아들을 줄 것인데 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네가 아이를 낳는 동안에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래.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모들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들을 정말 건강하게 또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걸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자가 와서 말한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신인을. 나신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말씀해 주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남편은 없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이 사실을 듣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보,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한테 또 하나님께 말씀해,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고 절대 머리카락을 잘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다고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고.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마누아는 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 아이를 가져. 진짜요? 당신 뭐 꿈이나 잘못 뭐 한 거 아니야? 막 이랬을지 모르죠.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말을 처음에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삼손의 부모가 이 마누아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자, 그 내용이 8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여기 보세요. 이제 마누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그 제 아내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태어난 게 전부터 하나님께 지금 마누아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남편이 없는데 마누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헐레벌떡 이제 남편을 찾으러 갔겠죠. 계속 10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제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남편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전에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빨리 여보 와보라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11절 계속 봅시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보통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예, 천사의 등급이 여러 그 등급이 있어요. 근데 제일 높은 등급은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룹들은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에 막 여섯 날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보통 천사들은 이 땅에 나타날 때 뭐 은빛 금빛 날개를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엔젤 그러면 어떻게 막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타날 때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또 이렇게 묻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이제 기도인데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또 물어요. 예,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태로부터 뭐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뭐라고 했어요? 나신일이라고 했죠. 그럼 나신일은 절대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 나시리는 첫째 어떻게 돼요?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즙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왜 이제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또 포도즙과 그 포도주를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포도즙을 놔두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죠. 예. 근데 이걸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고 또 분별력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독주나 심지어 포도즙을 먹지 말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정한 거, 이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이런 걸 절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자기 형제 자매나 부모가 돌아가셔도 거기에 가서 시체를 만지거나 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뭐를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예, 절대 그 나시린으로 구별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라서는 안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그런 자라고 하는 나신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예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랐어. 그래가지고 청년의 때까지 머리가 자랐으니까 계속 한 번도 안 자르고 아마 학교 다니면 어떻게 남자애가 학교에 머리도 안 자르고 여자보다 더 길어가지고 가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놀리고 어쨌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걸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올렸을 거예요. 아유, 막, 아유, 아버지, 나 머리 좀 깎아줘요. 너무 머리 길어가지고 더워서 막 힘들어요. 막 잘라주라 해도 돼. 그때 그 부모가 뭐라 했겠어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신이야.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야. 아, 이걸 보면서 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야. 항상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아마 굉장히 뭐 땅에까지 닿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길었겠죠. 청년이 됐을 때는. 에,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이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즙 이걸 먹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이제 나시린의 그 해야 될 이제 그런 어떤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누아가 자기한테 와서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거기 1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당신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여러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아,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로 오다니 저희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왔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탐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서 16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교단의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이런 데 가서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급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그때 이제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만민중앙소식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신문을 딱 보니까 간증들이 실렸는데 꼭 간증들이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당회장 목사님께도 영광을 돌린다고 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그걸 가지고 신문을 오면서 아니 이 교회는 참 좀 이상하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왜 꼭 당회장 목사님께 꼭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때야 돼? 너무 이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막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보이는 것은 절대 이단적인 요소는 그게 나타나지 않게 해요. 안에서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언제 이제 몇 주년 교회 창립 몇 주년 그 행사를 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놀랐어요. 목자의 노래라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갖다가 목자의 노래라 해서 담임 목사를 높이는 그런 엄청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 이제 성추행 사건을 해가지고 십 몇 년 그 형을 받아가지고 이재용 목사님 감옥에 가 있죠. 그런데도 이제 거기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직 그 사람만이 유일한 진짜 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안 나오고 거기 있어요. 네. 너무 이제 그 영혼들 보면 안타깝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 목사한테 성폭행 성추행 당한 걸 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런 것을 계속 그 저 사람들은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믿고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친절한 것도 너무 친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당회장 목사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어? 네가 에벨을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했죠. 계속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아까 이어서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는 했잖아요. 예, 이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보겠어요.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네, 여기서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갖다 성경에는 뭐라고요? 기묘자요. 모사요, 기묘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요. 이 기묘자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분, 기이한 분,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붙일 때 그래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누구를 만나서 천사를 만났죠. 하나님의 사자를.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배웠다겠죠. 이제 보통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오신 현현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라는 것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는 좀 급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누아가 만난 그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자, 거기까지 보고요. 삼손의 그런 어린 출생과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삼손이 어떠했니?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인데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다엔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지금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흑암 속에 있는 이때 너는 이 민족의 빛이 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서 이 민족의 어떤 태양과 같은 그런 자가 되라 하는 의미로 이제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에스다올,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만회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어린 시절은 철저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네 자식을 네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키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쭉 지금까지 그런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 등등 쭉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해서 출애굽과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면서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신이냐? 계속 그래서 너는 부정한 거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도 안 되고 이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산한데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신으로서 잘 바르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 했죠. 그리고 다시 그 본문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가능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 그래서 요즘 좀 이제 저희가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방언도 받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 임하면 성령은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기 때문에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재능이 아주 특별하게 탁월하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런 영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서는 잘 이렇게 성장했던 삼손이 청년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곁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이 보면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잘 듣고 주일학교 다니고 뭐 지금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잘 하기 어려운데, 그래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 굉장히 우리 한국이 대학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확 풀어져.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공부하는데 이렇게 매여 있다가 그래가지고 대학 문화가 타락한 그런 문화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는 그런 우리 이런 교회를 다녔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삼손이 청년이 되면서 곁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도 자,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사사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 이제 딤나가 뭐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잖아. 악인의 길을 쫓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이 그런 가는 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늘날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술 안 먹어도 되니까 괜찮아 하고 막 술집에 간다든가 나이트클럽에 간다든가 뭐든 타락한 문화가 있는 그런 곳에 간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막 회식을 하는데 야 우리 오늘 2차로 나이트클럽 가자. 아, 저는 부장님 저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으니까 안 갑니다. 야 그냥 너를 따라만 와. 그냥 오징어 먹고 사이다만 먹으면 되잖아. 이래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술을 마시게 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카스라는 그 저는 안 마셔요. 왜? 이게 술신의 이름이에요. 바카스가 그걸 안 뒤로는 바카스를 안 먹어 저는. 근데 이 술신이 거기에 가득 그런 술을 퍼마시게 하는 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또 어떤 게 음란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먹은다고 갔는데 그 악한 술을 마시게 하는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 영이 나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상사가 그러면 야 이마 한 잔만 먹어. 장로들도 다 한 잔씩 하더라. 너는 뭐 특별하냐? 막 하면서 한 잔만 먹으라고 막 쥐어박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갔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어때요? 한 잔 먹고 나면 어때요? 야 이마 한 잔 먹어야 되겠어? 한 잔 먹으나 두 잔 먹으나 똑같은데 또 두 잔 먹어. 그럼 나중에 술이 술 먹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이제 뭐 이상 야릇한 그런 음란의 영들이 가득해가지고 있는데 더 타락한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다든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돼요? 나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절부터 보겠어요.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봤어. 한눈에 이제 꽂혔어요. 완전히 반한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 보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전기가 3만 4천 볼트가 통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정신이 그냥 이제 막 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그 아버님 제가 딤나에 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내 아내로 삼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펄펄 뛰었겠죠. 그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다곤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아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아니 우상 숭배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너희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하고는 혼인을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나 신인인데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니 어떻게 되지? 말도 안 되죠.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니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 어때? 어찌 여자가 없어서 우리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도 여자가 세고 셌다. 근데 너 그 우리 민족 중에 그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왜 안 믿는 그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해? 아, 우리 그런데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한눈에 보고 뿅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돼? 응? 그러면 또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겠습니다. 분명히 또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절대 하연이는 그러지 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진짜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 만났다. 그래가지고 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잠도 안 와. 결혼하지 말아 그러면은 나 그냥 집 나갈 거야. 막 이렇게 겁을 또 줄 수 있어요. 막.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 예, 여러분 어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형제가 믿어도 그 자매가 믿어도 이제 시댁이라든가 처갓집이 안 믿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제사 지내도 오라 간다.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집안과 집안이 또 이런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 정말 시댁이 다 부모님 믿는 집으로 시집 갈 수 있도록 그런 남편을 만나 그런 신랑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댁에서 또 좀 잘 살고 뭐 그런 거나 더 있는 세상적으로 그런 집안이면은 그런 집에 며느리로 가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정말 복 받았다 좋겠다 하지만 어때?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삼손이 어때요? 아니, 뭐 가가지고 이 부모님이 반대한데도 계속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부모님이 그걸 이기지 못해.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게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가 있는 14장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인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의 부모가 딤나로 내려갑니다.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갔겠어요?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예.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이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상견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못 이겨서 도저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모가 얼마나 안 된다고 했겠어. 근데 절대로 뭐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아들을 따라서 삼손의 부모가 딤나로 내려가. 근데 이제 삼손은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앞장서서 막 빨리빨리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죽간으로 끌려가는 그 소처럼 할 수 없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저 앞에만큼 가고 그 부모님은 저 뒤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딤나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더니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돼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왜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야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 이 경고가 아니었을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계속 가면 어때요? 어떤 경고의 사인을 보내죠. 근데 아마 삼손도 계속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이 세니까 그 사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말 하면 어떻게 돼? 봐라, 네가 지금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나타내게 해서 너 가지 말라고 지금 그러잖아. 이런 말을 부모가 딱 할까 봐 부모에게 그걸 말을 안 한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뭐 벌써 눈에 들었었죠. 근데 완전히 이제 더 뿅 간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니까 또 말이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애교가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삼손이 푹 빠져버렸어요. 예. 그 남자들이 뭐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 첫째는 이제 외모를 보고, 남자는 외모를 본다 했잖아요. 여자는 경제력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런 게 뭐냐면은, 책을 보니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뭐냐, 애교 있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 당신은 좀 애교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랬더니, 아이고 애교 있는 사람들이 변덕이 심해. 애교 없어도 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우리 집사람은요, 자기가 애교가 없으니까. 그러면 애교도 있으면서 변덕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딱 저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이제, 딱 저한테 아주 대대하게 나옵니다. 아, 처음에 저를 좋아했을 때는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그때는 이 형제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우 저한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네, 그 내려가서 어때?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대요. 예, 계속 이제 거기 그 보겠습니다. 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이제 올라와, 그래 다시 올라왔죠. 딥나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왔다 또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자의 몸에, 죽은 사자의 몸에가 벌떼가 있고 꿀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구절을 계속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죽은 시체, 이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사자 죽은 시체, 사자의 그 몸 안에 있는 벌떼들이 거기다 꿀을 놨는데 그거를 갖다 먹었어요. 나신인 이거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정한 것을 갖다 부모에게도 또 들여가지고 부모도 먹게 하고, 이게 지금 삼손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발을 잘못된 방향으로 내딛기가 힘들지, 한 번 방향을 잘못 내딛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기가 쉬워요. 그게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될 건 가지 말아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계속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어떻게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게 된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이런 구별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맨날 이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만 해. 세속적인 얘기만 해. 맨날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것만 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말만 하고 비판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고 내게 있던 믿음마저도 내가 까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삼손은 계속 이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이제 떠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주고 이런 이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 그 이제 사자를 죽인 삼손 거기까지 이제 했는데, 삼손이 사자의 몸에 꿀을 취하여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드렸죠. 이런 짓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삼손이 부모를 졸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근데 블레셋은 보통 결혼식을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씩 잔치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보통 잔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이 열렸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사사기 14장
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면 삼손의 아버지도 이제 모시고 갔어요. 아마 지참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결혼하면 여자들에게 지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가져갔을 거예요.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이제 신랑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을 이제 거의 30명을 이제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려면은 삼손이 거기서 뭐를 하겠어요?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고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자기는 술을 안 먹고 할 수가 있겠어요? 술을 먹어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30명을 이제 친구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막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 결혼식하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우쭐한 마음에 있잖아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회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수수께끼를 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일주일 안에 풀면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13절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그럼 네가 수수께끼 내봐. 우리 너희들이 내가 수수께끼 낸 거를 풀면은 내가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주고 못 풀면 너희들이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내 어때 수수께끼 내릴까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하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 아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 이건 누구밖에 몰라요? 삼손밖에 몰라. 자기가 오면서 사자 그 강한 그 사자 안에 먹는 것을 먹은 것을 그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는 벌떼가 꿀을 낸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몰라. 삼손밖에 이걸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 사흘 동안 열심히 그 수수께끼를 풀라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수께끼를 못 풀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을 쓰냐 그러면은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어. 일곱째 날이 돼버렸어. 그럼 이제 오늘까지 못 풀면 어떻게 돼요?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이제 내놔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네가 네 남편에 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뭐 하느냐? 불살라버린대. 협박 공갈을 하는 거 이제 삼손의 아내에게. 그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하니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너희들이 우리를 청한 것은 수수께끼 내가지고 우리 겉옷 30벌 배옷 30벌 이거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가려고 이런 짓거리 했지.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수수께끼를 네가 네 남편을 알아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내 아버지 집을. 계속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은도다. 우리 민족의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의 아내가 이제 보니까 큰일 났어. 아니 저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린다 하니 큰일 났잖아.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삼손
그 수수께끼를 가르쳐 달라고 막 울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에 약해요? 눈물에 약해. 눈물에.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하니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삼손이 힘들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 못 가르쳐요. 그런 거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지 막 이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삼손의 마음이 예간장이 이제 녹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부모님에게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이걸 당신한테 알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7일 동안 그들이 잔치를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아, 하여튼 삼손이 끈질기게 울면서 매달리니까 수수께끼를 이제 알려줬어요. 그의 아내가 그걸 자기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삼손의 아내 그 삼손하고 친구가 된 사람들이 막 계속 협박 공갈을 계속 했겠죠. 너 알려주지 않으면 막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버릴 거야 막 얼마나 겁을 계속 줬을 거야 협박 공갈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울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결국에 어때요? 이제 삼손이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친구들에게 말하게 돼요. 자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하니라. 암송아지가 누구예요? 예, 잘하시네요. 삼손의 아내를 이제 삼손이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 아내를 이제 막 협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내 수수께끼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풀지 못했을 거라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손이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갖다 줘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래가요 수수께끼 푼 자들의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갑자기 임해요. 그래가지고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죽여가지고 겉옷과 배옷 30벌씩을 벗겨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아내를 놔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제 소라 땅으로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 버렸더니 이 삼손의 그 이제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그 혼인잔치에 왔던 결혼식 잔치에 왔던 그 삼손의 친구에게 그게 이제 아내를 줘버린 거예요. 이야 이것도 무슨 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로 믿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 뜻이 뭔가 왜 이런 일이 기도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줘버렸네. 며칠이 지나니까 삼손이 화가 이제 좀 풀렸어요. 갑자기 이제 아내가 보고 싶네. 근데 결혼식 끝난 날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뭐 장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내 그냥 집안에 놔두고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이제 보러 내려가는 거 이제 한마디로 선물을 가지고 가. 성경에 보면 뭐래? 선물은 사람이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그 화난 사람의 화를 풀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이 결혼식이 지금 완전히 파국으로 결혼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이 결혼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혼을 한 거야. 그게 이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은 다시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우, 집에 갔는데 장인의 표정이 자기를 반가이 맞는 그런 표정이 아니야. 뭔가 지금 좀 자기를 보면 떨떠름한 그런 거예요. 자,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 이제 미안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를 보고 장인한테도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갔더니 장인 표정이 아주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를 방에 들어가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장인이 들어오지 딱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자네 뭐 하러 왔는가 여기? 지난번에 자네가 내 딸 싫다고 내버려 두고 올라갔지 않는가? 근데 지금 무슨 낯짝으로 왔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런 거요. 근데 이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이 보통 성깔이 아니라는 거 하니까 잘못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처제를 한마디로 네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게 보니까 삼손이 달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면서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삼손과 여우 300마리 거기 나오는데 이제 거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으며 내가 저들을 죽이고 저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저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허물이 없다,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야,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얼마나 동작이 빠르지? 그리고 여우가 뭐 그냥 잡히겠어요? 근데 삼손이 하여튼 헤라클레스보다 더 힘이 센 그런 굉장했던 사람 같아.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두 마리씩 딱 한 쌍씩 어떻게 돼요? 꼬리를 묶고 거기다 그리고 회를 다 달아놔. 150쌍을 딱 꼬리를 묶어 회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그 회에다가 뭘 붙여버려요? 불을 붙여 이제 그걸 봐봐요. 오전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베이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의 감람나무를 사는지라. 이야, 아니 꼬리와 꼬리를 묶었는데 회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는 이 여우들이 어떻게 돼요? 막 난리칠 거 아닙니까? 이제 뜨거워가지고 막 이게 그래가지고 그 300마리가 되는 그 여우들을 갖다가 곡식단 밭으로 그러니까 이놈들이 두일씩 묶어져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 막 이놈은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해가지고 온 밭을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여기 보니까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 곡식단을 아직 베지 않은 것까지 싹 다 아예 불을 붙여가지고 다 완전히 그것이 어때? 잿더미로 돼버린 거야. 그때가 뭐냐? 추수 바로 할 그때인데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우 300마리가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싹 그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거기 읽을 때 어땠어요? 저는 이야 진짜 어떻게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 묶었을까? 뭐 하여튼 좀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누가 이거 1년 내내 농사 지어놓은 거 지금
누가 이거 다 지금 곡식이 거둘 때는 다 풀 살라버렸냐 이거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대. 딤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랬다는 거야. 삼손이 했는데 그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려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 집을 어떻게 돼요? 불살라버렸어.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이제 그래서 삼손이 이제 어떻게 했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고. 예. 이제 자기 그래도 장인은 장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지네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아내를 막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를 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해서 모든 근본적인 책임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원래 근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꼭 무슨 일이 나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원수를 갖고 말겠다.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주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이제 가서 많은 그 블레셋 사람을 이제 쳐서 죽이고 유다 땅의 에담 바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이제 길어서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삼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네, 임신할 수 없었지만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셨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 삼손의 부모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가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만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만나면은 나중에 큰 시험과 올무에 든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보고 삼손의 삶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삼손과 같은 이런 좋지 않는 그런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런 어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바른 배우자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절대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이 꼭 외모나 형제들은 너무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뭐 이런 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첫째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 신자여야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까지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격 사람 됨됨이가 어쩐지를 좀 봐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꼬라지가 개떡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만 보면요. 예수님 믿어도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사회적으로 막 어떤 이런 사람인데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 아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그 이런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같이 사는 사람이 인생이 불행해요. 아니 자기가 오늘 직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아내한테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보 당신은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응? 그냥 자기만 혼자 먹고 딱 저기 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문제인지 알아요? 굉장히 삶이 힘들어 같이 살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격, 사람의 됨됨이, 따뜻한 마음, 그런 성품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배려할 줄도 모르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두 자기에게 맞춰서 다 해야 되고, 뭐 처갓집이나 어디 뭐 이런 거 갈 때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갈 때 처갓집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장인 장모님한테 갈 때 뭐 선물도 사주고 요즘 같으면 수박도 사주고 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갈 때 빈손으로 덜덜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걸 지금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 그런 걸 안 하면,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 부모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참.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섬겨주려면 저는 항상 저도 마음속으로 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 속에서도요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인생이 팍팍한지 몰라,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잘 시켜. 내가 그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런 결혼할 때 아우 뭐 예모만 보고 결혼할 때 경제력만 보고 살아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그리 돈 많지만은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인격 이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성품이나 기질은 금방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다 봐야 되겠죠. 건강이라든가 뭐 이제 또 결혼해야 되면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경제력,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미래라든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이런 것,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아 외모만 보고 삼손처럼 가서 어떻게 한눈에 딱 꽂혔다고 해가지고 아 나는 저 여자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하겠어 막 하면서 기어이 때를 써가지고 그럼 결국에 어때? 결혼이 파국으로 끝나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해. 그리고 여기 보면 삼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돼요? 어디에 써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사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일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이걸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 여기 있는 요셉 목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주셨는데 제가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 내가 어떤 그걸 남용하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그걸 위해 쓴다면은 삼손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 은사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자들 가운데 능력 받았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돈 받아먹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이 한 거 많은 권능을 했잖아요. 그럼 주님께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혼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도님들이 은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신 귀한 것들, 재능이나 물질이나 어떤 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삼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삼손 제2탄 들릴라와 삼손의 이제 그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